네, 코로나 이 사태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3주 또는 2주, 3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해서 교회들마다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약이 두 번이나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들마다 또 영상 예배를 계속 연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처음에 드릴 때는 몇 주만 버티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몇 주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제 교회도 너무 오고 싶고 또 영상 예배로 드리면 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방에 철저히 힘써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모이는 곳을 좀 절제하시고 늘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이렇게 널찌감치 좀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뉴스를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퍼져서 우리가 확진자 수가 1등이었던 우리나라가 잠시 있었지만 지금 8위로 내려앉을 정도로 수많은 나라들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만약 이 폭탄이 터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그런 지방에 퍼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4부 네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를 피해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서신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먼저 두 가지의 말씀을 해요. 하나는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위로 하나 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베드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앙의 박해를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라.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멀리서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홀로 예배한다는 거, 가족끼리 예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지속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예배가 지속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 달째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자신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겨진다.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제가 가끔 안 따라 읽으시면 제가 다 압니다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목사님 들리신대잖아 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화해서 틀지 않고 한 번이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를 고수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동일하게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지금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입장에 서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같이 예배하던 성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달째 지금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철야예배, 목요재단, 어머니 기도회, 구용예배, 큐티방 모임, 또 우리가 사랑방이었던 카페도 6주째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성도들이 만나고 싶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막 차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을까?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성도님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잠시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 질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주 중에 어린이의 독창곡 하나를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이하리라고 하는 어린이입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인데요,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도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선교사님 댁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계약 연기되고 교회도 못 가고 집 안에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도 가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이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UC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교사님 아들이 잠시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 아이에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너무 우리가 마음이 와닿는 노래고요.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목사님이 정희찬 전도사님, 성도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CCC 순장인데 그 형제한테 전화해서 틀어줘도 되냐, 틀어줘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2분 몇 초 되는데 이 어린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한번 듣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나는 학교 못 가요.
어떠세요? 마음이 짠하면서도 너무 공감이 가죠. 우리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우리 김희찬 우리 성도 우리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런 멘트도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모임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우리 교회들 좀 틀어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전해줬어요. 그래서 참 기쁨으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정말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형편은 비교 불가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도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를 우리가 이기는 비결, 우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 염려를 다 이기고 건강하게, 영육강건하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염려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비결입니다.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계속 염려거리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염려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염려해야 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염려를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계속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염려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염려가 들어옵니다. 또 새로운 염려가 들어오면 그 염려 위에 또 염려가 얹혀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날 작정하고 염려를 한번 재고조사하는 날이 생겨요.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저래서 불행하고 이런 염려도 있고 저런 염려도 있고 나처럼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처럼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염려들이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올 때마다 잠시 염려는 하겠지만 염려를 빨리빨리 청산해버리셔야 합니다. 염려를 청산해버리고 이 염려를 이제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물질이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물질이 이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이 퇴직금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두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염려스러워요. 그러다가 아 이거 집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은행에다 맡깁니다. 은행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은행이 내 돈을 제대로 보관할까 똑같이 염려한다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염려할 수 있었지만 은행에 맡기고 나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거리가 내가 갖고 있으면은 계속 나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청산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염려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염려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쌓아두지 마시는 거죠. 왜 명령을 하셨을까? 염려하지 말라.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설득으로 우리를 염려를 하지 않도록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걸 아십니다. 그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움직인다고 하죠. 만약 군인에게 일반 모든 사병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중대원, 대대원들을 설득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전쟁 패할 수밖에 없죠. 바른 지휘관이 판단을 바르게 했다면 그냥 온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도 승리하기 위해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다
다 어린 아이인데 이해를 해야 순종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애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야 되잖아요. 야, 가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야, 뭐 불량식품 괜찮아. 한번 먹어봐. 아. 왜? 인생의 경험을 한 번씩 시켜보는다면 좋다며요. 남의 집 자식 얘기잖아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빨간불인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서 있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돼요. 나 빨간불일 때 한번 건너가고 싶은데 갔다 와봐, 갔다 와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빨간불은 건너다 차에 치어 큰일 나. 무조건 건너지 마.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쓴맛을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아는 알기 때문에,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야 빨간불에 건너지 마,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나쁜 음식 먹지 마,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세상 더 산 어른들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이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명령입니다.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가 자꾸 책만 보면 찢는 거예요. 책만 보면 찢어. 그래서 별의별 선생님이 다 붙어가지고 책 찢으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책을 찢는 버릇을 고칠 수 없었는데 한 사람이 한 번에 끝냈대요.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책 찢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찢더라는 거예요. 그 반려견들이나 이런 반려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대부분의 이 성질머리 자 못되게 개들이 막 사람을 물고 막 말썽을 피우는 개들 또 반려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키우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물어도 그냥 놔두고 얼러주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엄하게 마치 아이를 양육하듯이 눈물을 쪽 뽑을 정도로 매정하게 훈련을 시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지 마! 이건 해서 안 돼!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염려가 우리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이죠. 세상 지식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 자라갑니다. 그래서 학사 졸업한 사람이 석사 논문을 쓸 때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조금 더 연구하게 되고, 석사했던 사람이 박사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식은 또 세상 경험은 쌓여질수록 더 많이 고민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염려는, 세상 염려는 쌓여지고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새 잠을 못 자도 물질이 없는 물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염려의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들,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될 일을 지금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30%는 과거의 이야기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계속 그런 후회와,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근심을 한다는 거죠. 벌써 70% 아닙니까? 10%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라는 거. 우리 아이들 학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 우리 아들, 딸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근심이죠. 부모들의 근심이 많겠죠. 그래서 적어도 진짜 현실에 꼭 염려해야 될 거리는 8%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없고 또 염려할 이유도 없는 무익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대적 마귀가 먹잇감을 찾듯이 울면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대적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 염려하면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우리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 모든 역사를 봐도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을 보이고 그 행위대로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뭡니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한 성도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바라볼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망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 사용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살게 하고 살리고 복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마귀는 염려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성도들의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나만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나만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친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계속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힘들었던 얘기, 계속 내 인생에 어려웠던 얘기를 계속할 때 그분 계속 들어줬어요. 어느 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듣다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더 힘든 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 불평하고 염려하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나는 불행해요. 나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희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당신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말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맡겨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거리를 맡기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잠도 못 자겠고요. 내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능력, 겸손이죠. 마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뭐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하니. 그러니까 네 혼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잖아, 충분히. 너 능력이 있잖아. 마귀는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또 한 면은 뭡니까?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재력을 의지하게 하고, 재능을 의지하게 하고, 은행의 잔고를 의지하게 하고, 인맥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은 일들이야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맡기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염려거리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가 있든 없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아닙니까? 적진에서 그래도 포로 출신이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올랐습니다. 잃어버릴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예배드리면 널 죽어. 적어도 30일 동안 예배하지 마. 이렇게 협박이 들어왔지만 다니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홀로 예배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4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니 적어도 30일이라는 유혹이 와도, 사자굴이라고 하는 유혹이 와도 내 홀로 내 방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신앙,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상황 강편 보지 않아요. 불이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정말 몇몇 교회들이 그런 좀 오해들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라는 게 뭐 예배냐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가 아니라고 폄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도 골방에서 나와서 목숨 걸고 길바닥에서 예배당 짓고 예배했어야죠.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골방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묘지 땅굴 밑에서 예배했습니다. 접학해받는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치하에서 숨어서 숨죽이며 땅굴 파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신다는 거죠. 예배하는 심령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예배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어떤 근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맡긴다고 했는데요. 그 기도에 놀란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구절이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들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 가지고 하나님 저희 염려거리 있어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해결되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한두 번 당해봤어요. 이제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미리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미리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 아니에요.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상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영적 거인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은 날카로운 지성이나 비판력이 아니더라고요. 감사, 감사, 감사 그러더라고요. 감사, 감사.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막 올라오고 환경과 상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면 여러분 이미 염려를 청산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미 내 마음속에 기도로 가득 차 있고 주의 주시는 평강함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는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염려하냐? 너는 이미 내 자녀고 예수의 피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다윗은 스스로에게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하여 하는고? 왜 낙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의 영혼이 자꾸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 떨기 때문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때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 참 두렵습니다. 근심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정 여러분, 오늘 주신의 말씀을 한번 신뢰해 봅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염려거리 생길 때마다 계속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지 마시고 청산해 버리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우리가 얼굴 보고 예배할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달 동안 얼굴이 해처럼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 그러대요. 한 달 동안 집안에 계셔서 살이 팍 바뀌었다는데 얼굴이 정말 해처럼 환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과 감격과 정말 이후의 삶이 복돼서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